유로벤 홈, 유로벤 에어, 유로벤 Y, 라스팟, 컨커를 4주식 수동과 전동 골프도 공개가 됩니다.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 등급의 럭셔리 모 이렇게 추구를 하시고 또 커스텀이 가능한 게 유로벤 카고의 적재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기 바이크까지 충분히 쿨에어 무시동 에어컨, 쿨에어 버드라는 제품을 출시를 해서 현존하는 스타리아 캠핑카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자동차 수준의 하네스를 이중으로 하다 보면 그 결로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아무리 안고 두 분이 하고 해도 이렇게 등받이로도 샤워박스를 설치를 해서 루프 팝업 설계 자체가 비가 들어올 수 없는 유럽에 있는 제품하고 가장 흡사 이 스타리아가 단종될 때 이 차량이 없어질 때까지 이 루프는 계속 유지를 할 생각이니까 기본에 충실한 캠핑카가 아 이거 마음에 든다 네. 원래 없었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넓어요 네, 에어입니다 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냥 차인데 이렇게 안에서는 지금 보면 넓이가 딱 느껴지시죠 이 1400이 그래서 나올 수 있구나 네, 제가 이 중간쯤에 앉았을 때 딱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에어를 선택하시는 분이 부쩍 늘었죠 착! 탁! 세상에 공간이 지금 이게 무엇이에요? 누운 공간보다 이쪽이 훨씬 넓게 남는 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팔을 이렇게 하고 있죠. 하이브리드를 하더라도 뭐 어떤 구조가 바뀌진 않으니까 똑같이 유로벤 이용해 주시면 좋고 Y는 6인이 가능한 모델이 스윕을 회전을 합니다. 통로가 중간에 딱 생기게 되죠. 그게 특징인 모델이니까 팝업 모델 동일하고요. 대표님 신제품이 없는 게 아닌데요? 스타리아 차로 캠핑카를 개조하시고 싶으시면 처음부터 저희에게 계약하시면 그 블랙박스도 달아드리고 PPF도 다 해드리고 선팅도 다 해드리고 일산에 에서 2월 29일부터 어떤 차종이든 더 깎아주신다고 여기서? 243만원 3월 3일까지만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어? 오늘은 아무것도 없지? 우와 저기 뭐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있는 거야 대표님 이게 무슨 일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등 캠핑카를 만드는 저희 자랑스러운 직원들하고 함께 인사 한번 드리려고 같이 모였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팩트라이브 코리아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네 저희 컴팩트라이브 코리아 직원들은 이직률도 없고 꾸준히 일을 해주시는 우리 직원들도 자랑하고 싶었고 네. 네, 그리고 명절 인사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아니 안녕하십니까 아 이직률이 없어요? 네 저희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력서 하나 쓸까요?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긴 어디죠? 컴팩트라이브 코리아 김해 본사 공장입니다. 컴팩트라이브 코리아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네. 어떤 걸 취급하시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컴팩트라이브 코리아는 캠퍼밴 시장에서 유로벤이란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오프로드 카라반은 이제 컨커르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직접 제조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맞죠. 옛날에 네. 제가 처음에 컨커르를 알게 돼서 찾아오게 됐고 네, 그렇죠. 그리고 유로벤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미니밴 시장 네. 유일하게 또 독일에 가서도 만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쪽 라인에 항상 겹쳤습니다. 한때는 스타리아였고 지금은 스타리아로 네. 계속 한 가지만을 파고 계시는 업체인데 네. 오늘은 어떤 것 때문에 물으셨나요? 물론 지금 신모델이 나와서 새롭게 소개해드리고자 한 건 아니고요. 저 유로벤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굉장한 이슈를 끌어왔었는데 네네네. 저희가 생산에 집중하다 보니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유로벤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 지금 현재 모델은 어떤 모델로 바뀌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안내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에 또 전시회 소식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 2월 마지막 주에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전시회 같은데 네. 일산에서 열리는 캠핑의 피크닉 페어가 2월 29일부터 열리는데요. 그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여기가 위치가 어떻게 되죠? 경남 김해입니다. 김해 KTX 역이 있어요. 진영역이라고 하는 아, 네네. 역 근처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데 네. 근데 IC나 이런 데도 진입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는 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야외 마당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전 좋습니다. 이제 서울 경기권 고객님들을 위해서 경기도 광주에도 저희 전시장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김해로 이렇게 촬영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조 과정도 일부 좀 보여드리고 여기에는 워낙 다양한 차량들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비교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전시장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네. 이곳은 아무래도 생산도 하고 많은 차량들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뒤쪽에 있는 차량들과 또 여기 뒤에 저 옆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 본사를 오는 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캠핑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저희 유로벤의 차량들은 2년 전부터 꾸준히 와 있고 아마도 현대자동차에 가셔도 이거보다 많은 다양한 스타리아 차량
차량을 보실 수는 없을 겁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네네네. 오늘 어떤 차량이죠? 저희 유로벤은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유로벤 그렇죠. 홈, 유로벤 네. 에어, 네. 유로벤 Y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유로벤 Y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협력사인 YJRV에서 판매를 맡아서 얼마 전에도 영상에 찍어주셨죠. 네네네네. 그레이트 모빌. 네, 맞습니다. 네, 그 대구 전시장에서 판매를 해주시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은 홈과 에어 두 가지 모델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신상품이 없는 게 아니네요. Y는 얼마 전에 그레이트 모빌 가셔서 소개를 해주셨죠. 네. 그게 최근 신상품이고요. 네. 홈은 꾸준히 베스트셀링 카, 가장 네. 많이 팔린 스타리아 캠퍼밴이죠. 네네. 에어는 나온 지 이제 1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아, 맞죠. 에어, 네. 아, 참신합니다. 에어 같은 경우에도 고객님들께서 영상으로 자세히는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자세히 해야죠. 네네. 네. 그리고 또 루프 팝업이 없는 모델에 대해서 저희도 전시차가 없었기 때문에 못 보여드렸는데 네네. 오늘 이제 고객님 차량 저희 모던이라고 합니다. 네네. 팝업 없는 모델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스테디셀러인 이 친구부터인가요? 네. 아, 난 이게 타 업체들은 요게 없어서 좀 아쉽거든. 아, 네. 저희 그러면 위에서부터 좀 봐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유로벤 하면 전면 개방 수동 방식의 루프 팝업으로 스타렉스 시절부터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요. 네. 이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 중에 기술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동안 수백 대 차량들로 고객님들에게 이제 인정받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캠핑카는 가장 고장 없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방식을 고집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한 가지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워낙 국내 이제 현재 4주식 루프 팝업에 대한 수요와 저희의 요청이 많아서 개발은 완전히 끝난 상태고 곧 있으면 4주식 수동과 전동 루프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4주식? 네. 오, 반길만한 일인데요? 저희는 예전부터 기업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저희 출시가 굉장히 늦습니다. 유로밴도 굉장히 늦게 나왔죠. 아, 왜죠? 고객님들 차량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예전에 무시동 에어컨도 저희가 6년 전에 특허가 나오고 나서 3년 이후에 출시한 것도 그동안 그렇죠. 테스트를 하고 했던 거거든요. 맞죠, 맞죠. 네, 그런 것처럼 곧 나오게 될 겁니다만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도 좋아하는 게 예전에는 빨리빨리 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늦게 나올수록 더 뭔가 완성도가 높은 게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네, 테스트를 하고 안정화될 기간이 필요하죠. 거대 자동차 기업들도 처음 모델들은 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좀 약간 건드리기 그런데 네. 솔직하게 말하자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홈이죠. 이 친구는 네, 홈입니다. 홈에서 이제 럭셔리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저 유로벤을 간단하게 이제 분류를 하자면 큰 모델은 유로벤 홈 에어가 있는데요. 유로벤 홈에는 모던 등급과 럭셔리 등급 두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아, 어떤 네. 차이가 있죠? 모던 등급은 이제 루프 팝업이 없는 모델을 모던 등급이라 하고요. 럭셔리 모델은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옵션들이 기본 구성으로 다 들어가 있는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 등급의 럭셔리 모델이고요. 에어 같은 경우에는 같이 루프 팝업이 없는 모델이 모던 모델은 동일한데 에어에는 럭셔리 모델이 없고 프리미엄 모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어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의 옵션 선택에 폭을 더 늘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프리미엄으로 출시를 했어도 고객님들이 대부분 선택하는 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하나로 묶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모던은 루프 팝업이 없는 모델, 프리미엄은 옵션의 선택이 가능 폭이 넓은 모델, 럭셔리는 패키지 모델 이렇게 아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에서도 분류가 조금씩 나눠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네. 차근차근히 뜯어서 보면서 말씀하시죠. 네네. 그리고 하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카메라 때문에 지금 플리커가 나는데 이게 깜빡깜빡거리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이유인즉슨 우리 형님 누님들께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많이 하세요. 우리 형님 누님들이 보시는 그 상황과 똑같은 걸 연출하기 위해서 저는 뭐 카메라도 많이 있지만 이걸로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번 실내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유로벤 홈은 이제 유럽 스탠다드 레이아웃이죠. 한쪽에 가구가 있는 이렇게 특징인 모델이고요. 그렇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색상은 이제 다크 그린이라는 색상으로 네. 되어 있고 블랙 시트로 되어 있고요. 화이트 가구에 시트는 3종으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맞아요. 전에 브라운도 있었고 네, 베이지, 브라운, 네.
블랙. 저번에 이제 브라운을 되게 이뻐하셨죠. 네, 브라운. 네, 브라운을 이뻐하셨죠. 브라운을 예뻐하고 화이트는 또 이쁘다 그러고. 네, 맞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동일한 질문을 해주시고 계시는 게 유로벤 홈 좋아. 기능도 다 좋고 뭐 옵션도 빵빵하고 다 좋다 이거야. 네. 근데 왜 뒤에 다른 회사들처럼 슬라이드 아웃, 적재함이 없냐. 이게 굉장히 공통된 문의 사항이신데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고집하는 이유가 이제 실제로 캠퍼들, 네. 정말 캠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네. 처음 구매하셨을 때는 필요하다 생각하시겠지만 네네. 나중에는 필요가 없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건 회사마다의 특징이고 이거를 또 다른 회사랑 비교해서 그거를 넣어달라 그러는 건 약간 좀 물론 이제 저희는 캠핑카 회사 중에 유일하게 네네. 아틀리에라는 목공방을 두 지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점 들었어요? 네, 경기센터에서도 있고요. 네. 김해에도 있습니다. 아, 김해에도? 네, 그래서 목공방을 운영하시는 두 분 다 작가 출신이시고요. 네네. 그리고 현직 목공의 제품을 판매하시고 계시는 이제 실력 좋으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추구를 하시고 원하시는 방면으로도 커스텀이 가능한 게 저희 특징입니다. 좋은 회사네요. 아, 감사합니다. 뭐 뒷면에 장점을 잠깐만 앞으로 네네. 당겨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이 나오죠. 이게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리터 수로 측정을 했을 때 오벤 스타리안 오벤 카고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300 카고도 있죠. 오벤 카고가 있죠. 그렇죠. 오벤 카고의 적재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 오히려요? 네, 오히려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벤은 시트가 여기까지 있고 꺾이게 됩니다. 아. 근데 저희는 이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밀착시킬 수가 네네. 있어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은 더 넓게 나오고요. 전기 자전거나 또 굉장히 큰 사이클은 못 들어가겠지만 그건 바퀴를 빼서 거치를 할 수 있고 그쵸. 전기 바이크까지 충분히 적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뭐 어차피 자전거를 싣고자 함은 네. 3벤이 최적인데 네. 5벤에 실으신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앞바퀴를 뺀다던가 아니면 폴딩이 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캠핑카의 목적이고 적재량을 좀 크게 해줬다는 게 장점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 시스템의 안정화인데요. 뒤에를 보시면 전기함이 럭셔리 모델은 이렇게 600A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주행 충전기 60A, 이제 한전 충전기 50A, 무시동 히터는 독일산 에바크스 페커 4 중에 가장 상위 등급인 D2L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자랑인 쿨에어 무시동 에어컨 컨트롤러죠. 이거는 뭐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많은 사용기도 있었고 후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안정성은 뭐 지금 틀어봐도 추워서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이게 에어컨이 지금 원래 여기 달려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우선은 저희는 6년 전에 특허를 내고 4년 전에 출원이 돼서 무시동 에어컨이라는 게 차에 있는 공조 장치를 가동을 해서 나오는 에어컨은 많이 소개를 해 주셨었죠. 그렇죠. 하지만 저희 유로벤의 오벤 카고 소비자분들께서는 카고 모델은 뒤에 에어블로우라는 게 없고 없죠. 차량 자체에도 공조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유로벤의 장점인 무시동 에어컨 설치를 못했다가 얼마 전에 쿨에어 버드라는 제품을 출시를 해서 네네. 이 제품은 저희 회사만 쓰는 게 아니고 타 회사들에 저희가 공급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독점하지 않고 같이 네. 쓰겠다는 아주 그렇죠. 좋은 네. 네. 그래서 차박 시장에 무시동 에어컨이란 개념이 들어 와서 지금은 없으면 안 될 제품이 됐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외부 샤워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웬만한 캠핑카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 네. 차박에서는 좀 힘들 수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머머, 와 여기 또 뭐가 이렇게 60리터짜리 물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현존하는 스타리아 캠핑카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용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샤워기라든지 내부 수전이라든지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탈거를 이렇게 손쉽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소비자분들도 자가 점검이 필요하고 저 안쪽에 이제 차단기라든가 이런 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손쉽게 탈거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모든 이제 전기 시스템이나 단열이나 이런 것들은 자동차 수준의 하네스를 만들었고요. 단열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네요. 저 일체형 하네스
LED가 저기 다 돼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내부 간접 조명등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탈부착 자석으로 해놨어요. 일부러. 아, 이거 잘했다. 맞아. 여기 이제 경첩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맞아요, 맞아요. 요 경첩 부분이 또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 느낌도 살릴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유로벤 홈에 가장 많이 소개됐던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저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방안 내피 굉장히 아직도 호평을 받고 있는 네네. 제품이죠. 특히나 겨울철에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아, 이거는 저도 터업을 쓰고 있지만. 네.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에요. 저거는 겨울만이 아니고 여름에도. 네, 여름에도 그렇습니다. 루프 팝업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텐트는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 그렇죠, 그렇죠. 주무시다가 이제 팔 같은데 이렇게 닿으면 깜짝깜짝 놀래야죠. 아, 얼음이 껴있으니까. 네, 네. 뜨겁거나 여름에는. 안에 무시동 히터를 가동했을 때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다 보니까 결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죠. 이중으로 하다 보면 그 결로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요새 또 재밌는 거는 텐트 자체가 네. 패딩으로 나와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패딩 텐트가 가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막 조그만 것도 막 1,200만 원씩 하고. 저도 처음에 유로벤을 개발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누빔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텐트 재질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네네. 유로벤에 적용을 못한 이유는 탈부착이 사실은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만 천장 높이를 2.1m 밑으로 낮추기 위해서 누빔으로 했을 때 접히는 이 양 때문에 천장 높이가 노피안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친구는 그러면 네. 이렇게 장착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네. 열었을 때 탈착 네. 부착을 해야 돼요? 원래 저희 고객님들께 무조건 다 뜯고 닫으셔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안내는 드리고 있는데요. 네. 고객님들께서는 전면 부분만 떼도 잘 닫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익숙해지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루프가 요즘에는 다 2100 밑으로 이제 개발을 해주시고 계신데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션 스프링의 또 두께도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소가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탈부착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안에 이런 친구들. 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나 이런 거 저희 자체로 했을 때 탈부착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뭐 한 3분 정도면 손쉽게 가능합니다. 약간 귀찮을 뿐이지. 근데 뭐 3분, 5분, 10분이라도 탈착 부착해서. 네네.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홈은 굉장히 저번에도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셨기 때문에 홈은 요 정도로 안내를 드리고요. 아니, 이거 뭐 보여드릴까요? 보고 싶습니다. 그럴까요? 네, 다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이 네. 자세하게 보여주는 걸 좋아하시나요? 예, 그러면 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그럼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유로벤을 선택해주시기 전에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뒤에 이제 후방 슬라이드 아웃 적재함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 네. 또 한 가지는 2열 유로 시트가 과연 편안하고 영상으로 봤을 때 목 받침이 좀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구짜 피리님하고 키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행할 때 네. 헤드레스트 높이를 딱 측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더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제 키가 지금 179, 이제 180이 조금 안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했을 때 저보다 크십니다. 네. 낮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영상 각도 때문에 그러니 한번 타보시면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낮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착좌감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이 시트를 개발할 때 저희가 자체 제작인데 이렇게 포 패드를 굉장히 엉덩이 부분에 많이 넣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앉았을 때는 되게 좋은데 네. 침상면을 했을 때는 안 좋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등받이가 앞으로 젖혀지는 제품들이나 그럴 때는 이게 낮거나 이 젖혀졌을 때 좀 높아지거나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저희는 뒷면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 이 락앤롤이라서 뒷면이 우리가 눕는 곳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이 가장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높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높이에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네. 요거를 변환을 좀 해보면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아, 난 이게 좋더라고. 락앤롤. 저희 이 락앤롤 구조는 유럽에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저도 좀 차용을 했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독일의 바이어들이 가장 좋아했던 점이 유럽에 있는 락앤롤 시트는 저 같은 성인이 이 앞에 앉으면 앞으로 탁 떨어지게 돼 설계가 맞습니다. 그 보셨죠? 네, 내구성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근데 네. 저희는 이거 굉장히 튼튼하게 설계를 해서 네. 여기서 아무리 앉고 두 분이 하고 해도 떨어지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냐 하면은 이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시 이렇게 내려야 이게 딱 되겠죠. 와, 이거 되게 신박하다.
원래 보통 비워놓지 않나요, 이거? 그리고 저희가 따로 혹시나 베기실까봐 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할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 야, 참신한데? 네, 이렇게 해서 2열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열 쪽은 이제 요거는 미세하게 수동 각도 조절이 되니까 네네. 이렇게 등받이로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 선베드 같이 네, 선베드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완전하게 풀플랫을 해서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그래도 이만큼의 공간이 남아요? 아,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가 처음 이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 이제 신발장이 하나 있죠. 예, 그렇죠. 있죠. 신발 오늘은 이제 전시차는 빼놨는데 신발장이 있으면 여기까지 이제 침대가 있고요. 신발장도 고객 사양에 따라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따라서. 루프를 한번 내려보면 네네네. 루프를 내렸을 때 제가 앉은 키로 이렇게 딱 꼿꼿이 서 있어도 머리에 닿지가 않죠. 이렇게 오. 네,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네네네네. 정도의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은 제가 비어나 원래는 저희 유로밴 창문 가방이 들어가고 커튼도 아, 윈도우백도 들어가는데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고객님께서 여기도 수납장을 해달라 하면은 유로밴 전용 가구와 동일한 느낌으로 또 상부장이 또 들어갑니다. 어, 그거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뭐 컵도 얹을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창문도 바라볼 수 있게. 네, 처음에는 여기까지 장이 있으면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직접 소비자께서 느끼실 때도 전혀 답답함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맞습니다. 뭐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네네. 더 하실 수 있고 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 죄송한데 침상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네, 길이는 1900이고요 어, 1900. 1900이고 넓은 쪽은 1200 1200 저 후방에 좀 제일 좁은 쪽은 1100입니다 아 1100 1100이면 네, 1100, 1200 그렇습니다. 여기가 좀 좁아지죠? 네네네 차장 자체가 그래서 좁아지는 쪽이 1100 저쪽이 넓은 쪽이 1200 그렇습니다. 뭐 머리를 그쪽으로 두든 머리를 이쪽으로 두든 어떻게든 눕겠지만 그쪽에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누워볼까요? 네, 네. 보시면 제가 이제 덩치가 이 정도 있는 사람이니까 아, 그렇죠. 예. 저만합니다. 누워서 아 저희 소비자분들 물론 루프 팝업을 하시는 분들 거의 대다수인데 네. 두 부부가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네네. 대부분 이제 밑에서 생활하시고 루프는 이제 개방감 때문에 열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루프 팝업이 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봐요 이거 그럼 맞아요. 네 이렇게 서서 옷도 갈아입으실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시 차량은 없지만 저희 샤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맞죠 네, 여기서 이제 샤워 박스를 설치를 해서 이거를 쭉 잡아 빼가지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이게 저희 특허도 있습니다. 아니 수전을 제가 봤던 수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예 이렇게 길게 빠져나오는 수전은 사실 캠핑카 부품 중에 좀 드물어요. 네. 따로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길게 아, 보통은 아. 한 요만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쵸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브라켓이 있습니다. 요 부위에서 샤워를 할 수가 있으세요. 샤워실에 그러면 물 빠짐은 어떡하냐 저희가 이제 하부에 별도의 듀얼 오수탱크를 설치를 해드리기 때문에 하수, 폐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좋은 거예요. 잘 일어나셨는데 머리 위로 공간이 지금 네. 팔을 뻗어도 안 닿죠 천장에 네. 안 닿아요 안 닿아 네. 이제 혹시나 키가 작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내리냐 아 그러네 그래서 저희가 이 봉도 직접 제작을 했어요. 아. 혹시 키 작으신 분도 이거 잡으시라고 근데 그거보다 또 여성분들도 있으시니까 끈도 이렇게 양쪽에 해놔서 요거 잡고 내리시면 편하게 내리십니다. 아 친절해 친절해 요렇게, 내가 물어보려는데 네, 요게 있어요. 아 네. 그렇죠 맞아요. 저게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 생각을 살짝 하고 있었는데 대표님이 그 의구심을 없애셨습니다. 네 저희 루프 팝업 텐트에 대한 자랑을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아 해주십시오. 네.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 저희 이렇게 루프 팝업 텐트 재질이 굉장히 두꺼운 TC1000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네 진짜, 네. 와, 진짜 이렇게, 짱짱하네 이거. 네, 이렇게 TC 립스탑 원단이 되어 있어서 네. 좀 투박하다 네. 면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아, 저 이거 투박한 거 좋아요. 네, 투박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 진짜요? 네, 요게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네. 투과율이 있지만 안에 물기는 그렇게 스며들지 않아서 결로도 적고요. 그렇죠. TC의 장점이죠. 네. 면의 장점과 네. 폴리에스터의 장점을 맞습니다. 합쳐놓은 네. 면의 그 습기를 잡아주는 능력 네네. 내구성을 잡아주는 폴리코튼 네네. 그래서 텐트 자체 성능도 굉장히 좋고 보시는 것처럼 루프 팝업 설계 자체가 비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누가 비가 네. 들어오냐고 물어봐요. 네. 그래서 많이 요즘에 이슈들이 좀 있어서 아, 제가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
이제 저희 루프 팝업 텐트는 물론 뭐 거창하게 저희 거는 평생을 가도 괜찮습니다. 10년이 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아, 그렇죠. 그런 건 네. 없죠. 세상에. 네, 어렵겠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문제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 고객 니즈에 맞춰서 이런 것도 일자형이었는데 꺾어주시고 네네. 단열과 투습과 모든 걸 결로를 막기 위해서 또 네. 보온을 위해서 안에 그 패딩 텐트라고 해야 되나요? 단열 대피라고 부르고 네.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하시고 이런 게 지금 그 루프 같은 경우도 네. 타사랑 좀 다르게 이렇게 이런 게 좀 모양도 달라요. 아, 예. 이런 부분들은 네. 혹시나 이제 여기 저희가 칸막이가 있는데요. 네네네. 칸막이가 하중을 덜 받아서 떨어지는 경우를 유럽 제품에서 제가 봤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다 턱을 만들어서 안 떨어지게끔 만들어봤습니다. 아, 유럽의 것을 차용을 했지만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네요. 맞습니다. 유럽 제품은 개발 단계에서 몇 가지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회부를 해봤는데 네네. 그런 점들을 좀 많이 보완을 시켰습니다만 아직까지 유럽의 퀄리티를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찍어내고 막 그런 느낌도 네네, 굉장히 있습니다. 네, 뭐 금형으로 탁탁 찍어내고 네. 하지만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의 눈높이에는 현재는 충족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인 게 유럽에 있는 제품하고 가장 흡사한 그 이름도 유럽이잖아요. 네네. 솔직하게 말하자고요. 좀 약간 찍어놓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완성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이쪽에 주방을 좀 잠깐 보면 아, 예. 이쪽이 이제 서랍인데요. 네네. 예, 서랍에 아, 이제 넣고 아, 어떻게 했네 또 이렇게구나. 네. 아래 쪽은 이제 포타포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트로 뒤로 아, 빼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이제 포타포티를 넣으실 수도 있고 아. 만약에 샤워실 옵션을 넣으셨을 때 온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 온수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온수도 갖고 싶고 화장실도 갖고 싶으면 참. 네. 온수 넣고 바깥에 네, 포타포티는 뒤에 수납하셔도 그 뒤에 솔직히 그 뚜껑에다가 판때기 하나만 달아주면 의자로도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얘도 이제 경첩을 안 달고 아. 최대한 공간 넣고 쓰시라고 이렇게 똑딱이로 해놨고요. 이제 뭐 이거는 워낙 많이 보셨을 텐데 예, 이거 있고 네. 수전도 이렇게 있습니다. 수전도 나쁘지 않네. 네. 이거는 이제 무선 충전기고요. 무선 충전이 위에 되고 네. 아래는 콘센트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콘센트 쓰려고 열면 무선 충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아... 네, 가능하고 지금 여기 전시차에는 TV를 안 달아놨는데요. 네. TV는 LG 24인치 스마트 PTV가 들어가니까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기본으로 이 친구에 포함된 거예요? 럭셔리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럭셔리? 네, 럭셔리. 그럼 이 친구 럭셔리는 가격이 어떻게 되고 그 아래 단계는 모던인가요? 아, 가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루프 팝업이 없이 무시동, 히터, 에어컨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의 경우 네. 홈의 경우에는 2,290만 원이고요. 2,290만 원. 네, 그리고 이렇게 루프가 있는 모델은 2,890만 원입니다. 아, 무조건 있는 걸 해야 되네. 루프 가격은 저 6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싸게 잡아놓으셨어요? 따로 하면 비쌀 거 아니에요? 루프만 따로 해드리진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루프를 혼자 여행 다니신 분들 옆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한테 가격 차등을 너무 많이 드긴 좀 그래서 정확하게 옛날 스타렉스 때 600만 원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와 이건 국내에서 굉장히 저렴한 왜냐면 퀄리티 마감 면으로 봤을 때 이런 퀄리티가 나오고 그 600만 원대가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주씩 출시하게 되면 사실 이거보다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시스템이 다르니까. 요거는 제가 이 스타리아가 단종될 때 이 차량이 없어질 때까지 이 루프는 계속 유지를 할 생각이니까 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4주씩 하고 또 삼각하우는 맛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몇 인승인 거죠? 요 지금 전시 차량은 11인승 차량을 가지고 5인승으로 인승 변환을 한 거고요. 아 이거 5인승이구나. 네네. 앞에 시트가 3인이니까요. 아 네. 3인이고 네. 만약에 라운지를 선택하시면 앞에 시트가 2인이니까 네. 4인으로 인승 변환이 되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인승 네. 변환이 되고 네네네. 그리고 저희 제품 보시면 이제 3점식 벨트가 되어 있죠. 아 3점식이 네. 진짜 안전하고 좋죠. 네. 3점식으로 되어 있고 아이들 이제 카시트를 필요하신 분들은 아이소픽스가 있어요? 아이소픽스가 장착됩니다. 아 아이소픽스 네 아이소픽스가 장착되니까 네. 어린 자녀 두는 분들도 여기에 카시트 두 개를 설치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렇죠. 이게 세심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이소픽스 같은 경우도 네네. 야 근데 스타리아에 60리터 물통을 적용한 거는 네. 보기 진짜 드문 것 같아요. 네. 정수탱크 60리터 오수탱크 50리터가 들어갑니다. 아 오수탱크도 50리터 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아까 용량을 말씀 안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가늠이 네. 안 됐는데 네. 그게 어디
어디에 들어가요? 천수탱크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쪽 하부에 들어가 있고요. 오수탱크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듀얼로 들어갑니다. 아~ 하나는 이쪽 부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네. 하나는 차 바닥에 매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청수는 듀얼로 하게 되면 구조상 좀 빨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쵸. 오수는 뭐 자연스럽게 중력으로 내려가니까 그쵸. 듀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드레인 밸브는 어디서 작동시키나요? 드레인 밸브 같은 경우에는 전동으로 누르시면 바로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버튼이 어디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샤워실을 설치 안 해서 아~ 안 했는데 드레인 밸브는 그 버튼식 버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뒤쪽에 샤워실 아, 쪽에 이렇게 떡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래가지고 딸깍 눌러가는 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압력식 좋아합니다. 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명 같은 경우도 지금 낮임에도 불구하고 네. 밤에 이제 좀 과하지 않게 하려고 좀 했어요. 네. 뭐 예전에는 여기 중앙에 천정등도 들어갔었는데 네. 전부 다 이렇게 간접으로 가되 밝은 느낌으로 해서 저녁에도 어둡지 않게 사용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낮인데 약간 흐린 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명에 밝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 무엇보다도 흰 조명이 아니고 감성적인 아, 저 뒤에 저런 느낌 때문에 더 좋구나. 이렇게 아, 간접 조명이 저렇게 네, 주무실 때 나오고. 저도 잘 때는 다 끄고 얘만 살짝 켜놓고 은은하게 있고 그렇습니다. 취침등이 되는 거죠? 취침등. 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오랜만에 와야 되나 봐요. 아니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더 새로운 것 같아. 네, 유로벤이 출시된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렇죠. 네, 캠핑카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식상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많이 소개가 됐고 에? 우리 PD님도 네. 많이 소개를 해주셨던 모델인데 아니 식상하진 않아요. 제가 계속 이 레이아웃을 고집하는 이유는 네. 기본에 충실한 캠핑카가 가장 오래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여러 변화를 주지 않고 기능적과 품질적인 면에서만 현재는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완성도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출시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세심함을 좀 더 더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요것도 놓칠 뻔했다. 테이블이 있네. 아, 예. 테이블 보시면 네. 다른 데다가도 거치 가능합니다. 네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가자 빨리 꺼내시라고 했고 이 고무줄을 한 이유가 이제 혹시나 더그룩더그룩 소리 나실까봐 이렇게 해놨고 아, 저런 것도 네. 좋아요. 이렇게 레일이 있어요. 아, 저기다 좀 꼬마놨네. 네, 이렇게 레일이 있고 레일에도 또 소리 날까봐 이렇게 브릭포를 붙여놨어요. 또 여기도 혹시 소리 날까봐 또 브릭포를 붙여놨거든요. 얘가 또 다그닥다그닥 아, 거릴 그쵸. 수도 있으니까 납니다, 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여기는 이제 상은 이 상다리는 아까 시트 침상 변환했을 때 박상다리로 쓰시면 되고요. 아, 이거 마음에 든다. 네. 원래 없었잖아요. 어, 그렇죠. 이렇게 박상다리로 이렇게 해서 쓰실 수도 있고 거치하실 때는 여기도 거치가 가능하지만 저 뒷면에도 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쪽 뒷면에도 거치를 해서 뒷면을 바라보실 때 이것도 없지 않았어요? 스타렉스 때는 없었고 네. 스타리아부터는 신설을 아,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구나. 왜냐면 네. 지금 락앤롤 시트가 되면서 한국인 캠핑 스타일이 네네. 뒤에서 요새는 주차를 해가지고 뒤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금방 되니까요.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쏙! 혹시 이제 백사장 같은데 가셔가지고 또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야, 나 이거 대표님! 이렇게. 아니, 새로운 것 같아. 네. 우리 이걸 안 보여줬었어, 전에, 그죠? 아, 예, 영상 소개는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내 편한 대로 위치해 놓고, 락앤롤 시트의 장점은 앞뒤 보기가 되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두 분이 충분히 안고도 넉넉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충분히 앉으실 수 있으시죠? 아, 누가 있으면 딱 잡아주고 내가 앉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 어, 나 이게 지금. 네. 이게 지금 굉장히 넓어요. 네, 장정 두 명이 네. 네, 이렇게 해도 괜찮으시죠? 네. 아, 좋은데? 아,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아, 감사합니다. 나 이게 오늘 꽂혔다. 네. 감사하게도 이렇게 아틀리에 대표님이 갑자기 오셔서 잡아주고 계십니다. 아니, 공간이 진짜 넓은데? 네네, 그렇죠. 왜냐면 대표님이 앉으시고 제가 이쪽에 앉았는데 이만큼 걸틀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저게 뭔가 백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걸림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쿠션이 이게 사실은 바닥면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엉덩이 면이 아니고. 네네네. 근데 지금 앉아보실 때 쿠션이 굉장히 많았죠. 저희가 굉장히 빵빵하게 넣어놨습니다. 이게. 아, 그래서 앉았을 때 되게 네. 편하구나. 뒷면에 보통 매트가 좀 얇다 보니까 하나 더 까시는데 저희는 이제 얇은 요 정도 까시면 충분히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서. 아니, 이게 제가 앉았을 때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말랑말랑하지 않고, 내 엉덩이가 이물감이 없는. 네네. 그걸 계속 시트감을 찾으신 거예요? 그렇죠. 유럽 제품의 경우에는 많이 하드했어요. 요 시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짜 여러 번의 패드 교환을 했었습니다. 아, 여러 번 그쵸. 시도를 했었고요. 한 번에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 예전에 백이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아니 이게 솔직히 지금 봤을 때는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백이어 보였는데 딱 앉는 순간 오. 없습니다. 네. 아, 이거 참.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와야 되는 건가, 이렇게? 네.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새롭고, 네. 이 포지션, 없던 포지션,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가진 기능들, 그런 것들, 여기 심지어 이렇게 기존에 있던 컵홀더 같은 걸 사용해서. 네, 그대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모든 이제 시거잭이나 USB 충전기 소켓이 있는 부위들도 고객님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다 위치가 변동되어 있습니다. 아. 네, 뭐, 요즘에는 전부 다 그 카본 뭐 이런 거 다 쓰시니까. 카본 매트 같은 거. 네, 네. 거기 잘 꽂으실 수 있는 위치에. 다들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게 왜 이쪽에 있냐, 왜 여기 안 있고 하시는데 옆에서 잘 꽂으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여러 군데 있어서?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양하게. 네. ACDC가 다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AC고요. 여기 DC. 아, 또 복합 콘센트였어. 네. 아, 재밌네. 네. 아, 진짜.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홈 같은 경우는 네.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또 휘트허스님? 아, 예, 저희 고객님이시죠. 네. 엄청난 그 개발자세요. 맞습니다. 큰 혁혁한 그 우리 컴팩스 RV에서 혁혁한 공을 하는. 아, 어떤 분들은 이제 관계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전혀 휘트허스님은 저희하고 고객이실 뿐 연관이 없고요. 저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 너무 존경스러워. 우리 오빠 동생이 찍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찍으면 실례될까봐 가지는 못하겠고. 아,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막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분 때문에 많이도 봤고 또 저도 전시장이나 대표님 만나서 많이 봤는데 아, 대표님이랑 저는 실수한 거예요. 어떤 이런 걸 소개 안 했었잖아. 아, 그런가요? 이런 모르는 부분이 있는 아... 게 나는 지금 그래도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네같이.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개발은 이미 끝났는데 세세함을 더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세함들을 또 다음 차에 보러 가시죠. 이 차는 네. 충분히 본 것 같은데. 네. 루프 팝업 없는 모델 고객님들은 예를 들어 100대가 출고됐을 때 2대 뭐 이렇게 계약이 돼서 루프 팝업 없는 모델 설계는 안 했었는데요. 아, 그러게요. 네. 이제 오랜만에 이제 고객님 차가 있어가지고. 아, 근데 난 솔직히 네. 루프 파워 없는 모델은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한번 궁금하시니까. 네, 아니 네.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지 않습니다. 전 많이 보여드리. 오. 네. 이 모델은 에어입니다. 대표님. 네. 이건 에어 B&B라서 에어인가요? 여기 떠 있어가지고 에어라고 제가 맞습니다. 이제 제 유튜브에서 네. 말씀하셨는데. 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많이 바뀌었어. 에어 같은 경우에는 유로벤 홈이 딱 요만큼 가구가 더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더 내려오는 거고요. 아니 전에는 가구가 떠 있다는 느낌만 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뭐랄까 가구가 고급져졌는데 왜 그런 거죠 느낌이 제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실까요? 손잡이를 좀 고급으로 바꿨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기 전에는 떠 있는 게 매력이었는데 떠 있는 거 플러스 지금은 가구 자체가 그때 색상이 이거였나요? 흰색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 이거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되게 고급져 보여요. 이게 엄청 실제로 보시면 야, 이 코드 덮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카메라에 담기지 않아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이제 오벤으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아, 이건 오벤이에요? 네, 오벤입니다. 라운지가 아니고 오벤이에요. 아니 원래 오벤은 작업 안 하지 않으세요? 네, 오벤은 그동안 안 했던 이유는 못한 게 아니고 안 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가장 특장점 중에 하나인 무시동 에어컨을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아, 맞죠, 맞죠. 근데 이제 무시동 저희 에어컨 쿨에어 버드가 있기 때문에 그쵸. 오벤도 많이 출고가 되고 있고요. 어, 보이진 않는데요? 쿨에어 버드는 이쪽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치가... 네,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아, 있습니다. 네. 오해할 뻔했습니다. 그것도 또 다른 방법으로 바뀌었나?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운지처럼 앞에가 2인승이에요. 이런 콘솔 박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모르긴 몰라도 이거를 작업하신 우리 선생님께서는 뭐 형님인지 누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 나는 혼자 둘이 다 다닐 거야. 이거 그냥 여성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오히려? 예, 이 아~ 루프 팝업 없는 모델을 타고 다니시는. 이렇게 닫으면 아, 오벤이 맞네. 아직 커튼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 격봉 떼는 거 싫어해요. 고객분들이 떼달라고 하면 떼드리는데요. 네. 저거를 캠핑카 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죠. 맞아요. 옷 빨래도 걸고. 네. 네. 빨래 걸고 뭐 거는 데는 최고입니다, 저게.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네. 그래서 안 떼는데 네. 어차피 커튼을 작업하면 이게 굉장히 아늑한 공간이 돼요. 네, 맞습니다. 왜 알았냐면 네. 지금 대표님 딱 말하자마자 요새 차박하신 여성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유튜버분들 많고. 맞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들은 네. 뭔가 이렇게 뚜껑을 열고 거창하게 뭔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남들이 봤을 때 캠핑카라고 하는 걸 티 안 내 시고 어닝도 안 다세요. 그러니까 갖고. 이게 지금 네. 딱 그냥 문 닫고 오면 그냥 차예요. 네. 그냥 차인데 이렇게 안에서는 지금 보면 그래서 세 명도 자겠어 네.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공간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불을 깔아놨는데요. 네, 호텔 베개입니다. 넓이가 딱 느껴지시죠. 아. 이게 그러면 지금 침상 공간이 어떻게 나오나요? 침상 공간은 스타리아 전체 크기를 활용해서 1400이 좀 더 넘게 나오고요. 1400이요? 네, 그렇습니다. 스타리아 지금 침상 바닥이 1400포? 지금 보시면 보통 여기 공간까지는 못 살리고 여기서 끝나시게 되는데 네. 저희는 이 공간, 이 공간 다 살렸기 때문에 문
5까지 다 살리고 있습니다. 야, 이 1400이 그래서 나올 수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길이는 같이 1900입니다. 1900? 네, 네. 아, 이게 넓이가 넓으니까 엄청 넓어 보이는구나. 네, 맞습니다. 대표님. 네. 이 퀼팅 느낌도 되게 좋은데요? 네, 퀼팅도 에어 같은 경우에도 퀼팅을 넣어드리고 동일합니다. 이제 이 차량하고. 아니, 아까 저 친구도 이런 거였어요? 아닙니다. 저거는 이제 전시 차량이라 예전 시트를 넣어놔가지고. 아, 예전 물건이니까. 네네. 요새는 이렇게 출시된다?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주위에 잘 보이셨습니다. 네. 이거 너무 마음에 드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기 카페에서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에어를 선택했을 때 앉았으면 이게 머리가 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중간쯤에 앉았을 때 딱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또. 네. 되니까. 사실 그 500 같은 경우에는 트림을 저희가 별도로 구매를 다 해야 돼요. 비필러, 시필러 전부 다. 네. 구매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트림 비용이 추가가 되긴 합니다. 비싸죠. 그게. 네. 얼마나 추가되죠? 이 트림 전체 필러 천장 부위 해서 저희가 110만 원을 추가로. 아, 받고 있는데요. 그냥 부속값만 받으시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견적을 뽑아보시면 진짜 부속값입니다. 네, 진짜요. 네. 그거. 네. 부속값만 받으시는 거예요. 네. 이건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네. 이 밑에 트림까지 다 사야 되니까. 네. 천장 이거 이너만 해도 벌써. 네, 맞습니다. 엄청 비싸고. 네, 맞습니다. 오벤으로 처음에 구매하셨을 때 좀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캠핑카도 이렇게 순정 느낌에 하기 위해서는 이거 필연적이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죠. 오벤이니까. 네네. 오벤을 선택하시면은 차는 싸게 샀지만 추가 비용이 좀 드는 거고. 맞습니다. 아, 또 이런 에어컨이나 이런 문제들. 근데 승합차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추가 비용은 안 든다. 잘 선택하시면 되고요. 에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필요한 전자레인지가 중앙에 있고 다 수납장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납 공간은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네. 아까 말씀드린 아틀리에를 통해서 하부에도 더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음흠. 시트가 요 중간에도 공간이 있어요. 이 하부에도 또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네. 여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 적재함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 밑에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적재함 안 만들고. 네. 그냥 이대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아주 저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물 하나만 해놓으신 분도 계시고요. 이런 공간에는 침낭이나 그런 뭐 눌려도 괜찮은 것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수납하시면 참 좋습니다. 네네. 뭐 어차피 캠핑 해보시면은 알아서 잘 쓰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평상 구조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스윙 방식에 키친을 넣어놨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 키친이 있어요, 여기? 네, 키친이 있습니다. 이런 평상형 구조에서 이쪽에 이제 수전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키친이 올라오게 되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스윙 방식을 선택을 해가지고. 아, 기억났다. 다다다다다. 어우, 나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좋다. 호텔 느낌. 네. 우선은 이걸 걷어내시고요. 네네. 걷어내시고, 여기 손잡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볍게 올리시면 올라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수전이 생기게 되고요. 와, 나 이거 잊고 있었어. 아까 말씀드린 이 테이블도 경이롭다, 경이로워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치가 가능합니다. 야, 대표님. 아, 요새 에어를 선택하시는 분이 부쩍 늘었죠? 맞습니다. 왜냐면 저는 홈이 나왔을 때, 야, 이건 진짜 완벽하다. 네. 이거 유럽의 걸 그대로 차용했고, 끝이다. 더 이상 없겠다 했는데, 맞아, 이제 기억났어, 이거. 네. 이런 아이디어는 못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처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걸 잘한다니까, 이런 거를. 계속 뭔가 끊임없이 나와. 끝났다고 했는데 또 나오고, 끝났다고 했는데 에어 나오고, 끝났다고. 네. 했는데 이거 나오고. 참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제 탈부착도 쉽게 가능하고, 네. 닫는 것도 사실은 뭐 이대로 뭐 테이블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쭉 내리시면 이렇게. 아, 이거 진짜 대표님 이거 폼이. 네. 미쳤습니다. 아. 폼이 미쳤어 이거. 네. 이쪽은 그냥. 네. 보면 플랫한. 네. 네. 싱크볼이 홈 같은 버전에서는 매립 형태니까 그 위에 뭐 테이블 용도로 쓰실 수 있지만, 이 평상형 구조에서 수전이 이렇게 계속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공간적인 효율성이 부족해요. 그쵸, 제약적인 부분이 많죠. 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스윙 구조를 개발을 하게 됐고요. 이게 소비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어필이 돼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에어 고객님들의 그 판매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봐도 다시 한 번만 이게 딱 해주시면. 네. 휙 착 탁. 그냥 이렇게만 한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자석을 달아놨습니다. 혹시 딱딱걸딱 할 때도 딱 붙일 수 있도록. 이 안에도 들어가 있다니. 네, 맞습니다. 이게 없었을 때는. 네. 다 필요 없고 잠만 잘 주무시기 위한 그런 분들을 위한 거구나 했는데, 이게 나오는 순간 약간 게임 체인저인데. 네. 얘가 항상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보통 아침에 이를 닦으시거나 세수를 하시거나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 다 하시면 접으시면 되니까요. 그럼 오수는 그럼 어떻게. 여기는 이 공간 때문에 당연히 비워져 있어야 되겠죠. 그쵸? 청수 탱크와 오수 탱크는 이쪽 하부
뒤쪽으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뒤쪽으로? 네, 이쪽에 좀 뒤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선뜻 공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뭐 네. 이렇게 여기에 전기함이 이렇게 있어요. 야, 이것도 네. 이렇게 바뀌었네. 네. 휴즈가 이렇게 네, 이렇게 있고 차단기가 있으니까 뭔가 이상이 있으면 여기로 열어보시고 내려갔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래쪽 공간에 물탱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청소호수가? 네, 청소호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부분까지 청소하고 호수가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휠하우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휠하우스니까 네. 공간이 안 나올 텐데. 공간이 안 나와서 에어에 제가 이제 단점 하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공간 제약 때문에 네. 우리 유로벤 홈에 60리터, 50리터 아, 용량이. 용량은 못 나오고요. 제가 아무리 공간을 찾고 해봐도 현재는 20리터, 20리터. 아, 20리터면 청수가 여기 매립됐냐 안 됐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오수도 20리터? 오수 20, 청수 20이고 말통을 해가지고 굳이 하실 필요 없이 음식 사용하는 그 스테인리스 재질로 차 형상에 맞게끔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삼중사로? 네 그래서 지하수만 사용 안 하시고 지하수는 어떤 물통도 쓰면 안 됩니다. 수돗물 사용하시고 아쿠아탭스로 네. 한 번씩 관리해 주시면 아 청소관리제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재질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 제 계속 눈에 여기 들어오는 게 이게 원래 있었어요 여기? 사실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게 호불호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최초 개발 의도는 뭐였냐면 네. 유로벤 홈처럼 저쪽 경쪽에 있을 수 있으나 이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어떤 분은 좋아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불편해하시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도 캠핑을 해보고 고객님들하고 얘기 들었을 때 자다가 그쵸. 이렇게 누워서 할 수 네.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러면 네.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될 거 아니에요? 현재 이따 공장도 보여드리겠지만 로또 단위로 대량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하고요. 아. 네, 만약에 별도로 원하신다 하시면 조금 제작 기간은 달리 둬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렇게 보이시더라도 야간 모드가 있기 때문에요. 아하. 좀 있으면 완전히 화면이 꺼지거든요. 아. 눈부시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두워지고 좀 이따가 꺼지고 네, 완전히 꺼집니다. 끄면 네, 좀 밝아지고 밝아지고 네. 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패널은 전 세계 어디서 보실 수 없는 저희가 직접 개발한 패널입니다. 제가 이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유로벤 전용 패널입니다. 네. 그래서 인버터, 야간 모드, 인버터 켜지는 소리가 났죠. 네. 그리고 불펌프 네. 등에 대한 거 그리고 냉장고, TV, USB 그리고 청수, 오수에 대한 게이지가 다 나와 있고요. 네네네네. 배터리 잔량, 태양광 충전, 인버터, 주행 충전 다 표시가 되고요. 모든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제 차량에 대한 원하시는 밝기 조절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십니다. 사실 고객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능을 개발해서 해놓고 네. 왜 IoT를 안 넣냐? 여기다 IoT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할 수 있죠. 요즘에 뭐 다 하시는데 할 수 있는데 이 패널 가격도 상당히 나가는데 네. 여기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현대자동차를 구매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블루링크가 잘 되어 있어요. 아. 포터나 이런 것처럼 꼭 IoT가 있어야지만 시동을 핸드폰으로 뭐 하고 걸 수 있고 하지만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블루링크 서비스에 들어가서 다 가능하니까 이거는 뭐 원가 상승의 요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안 넣었다. 아니, 쉽게 말하면 고객 부담률을 줄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넣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넣게 되면 또 기본 단위가 아까 2,600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막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대가 되면은 네, 큰 캠핑카 같은 경우 IoT 기능 하나 추가하는데 수백만 원이 추가되니까 그럼요. 원격으로 시동을 거시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여름에 미리 에어컨 틀고 그쵸. 겨울에 미리 히터 틀고 이건데 그렇죠. 현대자동차 블루링크 서비스로 다 되죠. 그렇죠. 네. 요새 스마트폰으로 네, 다 되죠. 다 되기 때문에 네. 형님들이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그러니까 누가 주변한테 알려달라 그래야 돼. 차 산 사람한테 알려달라든 아니면 가까운 현대자동차를 가시던가 네네. 아니면 전화를 하시면 또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 깔고 딱 하면 되기 때문에 네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포터 본거도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대표님 네. 이게 안 보여줬던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네. 새로운 차 같아요. 넓고 홈하고 다른 느낌이죠. 바닥이 지금 방바닥에 앉은 것처럼 철푸덕 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처음 이 매트를 공개했을 때 네. 다들 이렇게 요트 바닥재 느낌의 네. 장판을 할 때 제가 이걸로 선택을 했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그 고급 1억대 C클래스 캠핑카도 이걸 차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유럽의 캠핑카들은 이런 스타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닥재 느낌 때문에 더 아늑해 보이는 느낌이 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근데 이거는 선택 가능하십니까? 네. 아, 또 요트 바닥재도 가능하고? 네, 선택 가능하십니다. 추가금이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러면 이거 반대편으로 변환해서 안에 가서 또 넓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거 봐요. 와, 난리 났습니다. 야, 제가 자꾸 이래라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 지금 보면은 네. 아, 에어가 진짜 매력이 있네. 지금 이게 싱크대를 지금 해놓고 네, 네. 지금 한 사람 앉고 네. 그죠? 두 사람 앉고 네. 돌아서 세 사람, 네 사람. 제가 이 다리를 이렇게 쭉 펴고 해도 저쪽에 앉으신 분 다리가 안 닿을 정도의 길입니다. 대표님이 다리가 그렇게 짧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희 고객님들 이제 캠핑 후기를 보면 여기에 이제 알맞는 매트 러그를 하나 깔아 놓으시고 네. 아이들이 밑에서 놉니다. 방금 그 생각했어요. 네. 여기 아이들 놀아도 되겠다고 그냥. 네. 러그 하나 깔아 놓으시면 애들은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잘 때 위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공간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좀 나뉩니다. 홈을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벌써 네 분이 이제 세계 일주를 지금 준비하셔서 출발을 하셨어요. 아, 유라시아. 네네네. 네. 물론 큰 캠핑카에 비해서는 작지만 네. 캠퍼밴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장박이 가능한 차량이니까. 그렇죠. 네. 아, 냉장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러한 장박 위주로 아니면 전국 일주 혹은 세계 일주 하시는 분들은 홈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맞네. 그리고 에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둘이 더 있거나 네네. 아이와 함께 해서 좀 넓게 주무시는 분들이 에어를 많이 선택해 주고 계십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 친구 홈 같은 경우는 풀패키 패키지로 갖춰졌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불편함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사용하는 목적이 강하고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간을 넓게 쓰는 공간을 넓게 쓰는 목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불편한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캠핑카로서 갖춰야 될 부분들은 다 갖춰져 있는데 네. 대신 성수탱크, 오수탱크 용량만 작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는 요 쓰잘데기 없는 요 박스 치고. 아, 예, 맞습니다. 네.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냉장고가 있으시다 그러셨어요. 아. 네, 그러셔가지고 안 넣으셨는데, 에어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실 계륵이거든요. 네, 얘를 없애고 여기에 냉장고를 넣습니다. 이건 계륵도 안 됩니다. 네, 50리터 짜리 냉장고 딱 들어갑니다. 그죠? 네. 아, 네. 참, 매력있네. 문이 닫힌 상태에서도 닫힙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문이 네. 닫힌 상태에서 그게 닫히나 싶었는데. 네, 문이 닫힌 상태에서도 이렇게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엄청 머리 많이 굴리셨겠어요. 네, 이거 간섭 안 되게 하려고. 안 그러면 문 열고 해야 되니까요. 와, 나 이거 진짜 이게 노력이 보인다, 노력이 네. 보여. 이렇게 하시면 병상이 되죠. 아니, 이거 진짜 넓어 보인다. 네. 고리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생각하셨죠? 네, 그럼요. 이게 성격이에요, 성격. 이 전체를 활용해서 뭐 더 넓힐 수가 없으니까 최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보여드리냐면 죄송합니다. 대표님 한 번만 네, 누워볼까요? 네. 네, 이렇게 누워볼까요? 와, 대표님이 그쪽에 누운 공간보다 이쪽이 훨씬 넓게 남는 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팔을 이렇게 하고 있죠. 아, 그러네. 벨트까지도 안 왔네. 벨트가 중앙부일 텐데. 네. 그리고 또 한번 이쪽에 앉아보시면 네. 지금 공간이 바닥이 이렇게 남고요. 두 사람이 여기 앉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게끔 돼 있으니까요. 저쪽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공간이 지금 이게 무엇이에요, 지금. 아니, 여기 바닥에 안 앉고 애들 여기 앉아도 되겠어.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하나 둘 세 명이 앉을 수 있고 네. 네 명도 앉겠는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또 한 분 두 분 앉으니까 네네. 야, 이건 6인승차로 만들어도 되겠는데요. 네. 물론 이제 고정형으로 처음부터 제작됐을 때는 일체감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스윙 방식의 좌우로 움직이는 시트가 승차 인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분을 감안하시고 보시더라도 넓은 공간감을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야,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네. 루프 팝업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공간이 나올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홈에서 보신 것처럼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하게 되면 저가 일어나서 이렇게 넓게 보여드릴 수 있겠죠. 그죠. 최근에 개정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차박 금지법. 아, 그래요? 공용 주차장에서 차박했을 경우에 네. 과태료가 부과 대상. 오 마이 갓. 네, 이게 됐는데 아무래도 또 C형 캠핑카, 트럭 캠퍼들은 굉장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고 네. 그렇게 하겠지만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주변에게 피해를 끼칠 만큼 어닝을 피지 않으시고 네. 이런 식으로 안에서 스텔스 차박이 가능하죠. 아, 차에서는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페에서 캠핑을 한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 특히 장박인 경우에 네.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는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네. 저희 캠퍼밴 특히 스타리아
캠퍼밴은 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아무래도 국내 실정에는 캠핑카보다는 그렇죠. 캠퍼밴이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이 미니밴이 가장 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차마 금지법 하니까 되게 충격적이다. 아, 금지법 말은 그건 아닌데 네. 이제 공용 주차장 장기 캠핑하는 게 문제점은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스타리아 캠퍼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난 미국처럼 차에서 아예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아, 그러면 뭐 휴게소에도 그러니까 트럭커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예. 아, 그럼 깜짝 놀랐지만 한시름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큰 캠핑카를 많이 만들던 회사예요. 아, 그렇죠. 예. 네, 유로밴으로 전환하고 나서 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컨커로도 큰 호주형 오프로드 캠핑카고요. 네. 그리고 1톤 캠핑카도 제작을 하셨고 이것도 같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가장 한국 분들한테 맞고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네. 저 스타리아만한 차가 기아에서 이제 PBB 차량이 곧 전기차로 출시가 된다는 예정이 있는데 네네. 그 전까지는 스타리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소식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대자동차 VIP 고객 아니겠습니까? 차량 많이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정보는 아직까지는 제한되어 있는 게 확실합니다. 뭐 유튜브나 기사에서 나오는 것까지 확실하진 않고요. 2월 말부터 아마 이미 사전에 했던 분들에 한해서 현재 계약을 받는 걸로 공문은 떴고 어떤 게요? 현대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 나온다는 하이브리드 아니, 공문은 떴는데 아직 엔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마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에 나올 수는 있는데 저희는 하이브리드를 하더라도 뭐 어떤 구조가 바뀌진 않으니까요. 아.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시고 똑같이 유로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엔진 출력이 1.6으로 나올까 봐 지금 걱정인데 아 그러지 않기를 빕니다. 아, 1.6이요? 네, 그렇다는 소식도 얼핏 들리는 아니겠죠. 연비 때문인가? 머리가 아프다 갑자기. 아, 하이브리드 소식 어쨌든 감사하고요. 네네. 하나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친구 가격 어떻게 될까요? 유로밴 아까 구분을 모던 프리미엄 럭셔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유로밴 홈 같은 경우에는 2,290만 원이고요. 네. 2,290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유로밴 에어 같은 경우에는 1,58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루프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0만 원 더 올라간다 그랬죠. 대박. 그럼 이거는 1,580 더하기 600 해서 2,180이 루프 팝업이 있는 모델이고요. 아니 그럼 여기 뚜껑 달아도 2,18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네. 유로밴 홈 같은 경우에는 2,290이니까 루프 팝업 달면 2,890이 되겠죠. 아, 대표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싹 다 시장을 잡아먹겠다 이거 아니에요? 아, 뭐 이 가격은 출시 때보다 살짝 올라간 금액이고요. 올라갔는데 이 정도예요? 네, 금액이고 물론 옵션 선택하실 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풀옵션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다가 호되게 질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풀옵션은 아니고 기본 아까 유로밴 홈의 600A 인산철 기본 무시동 에어컨 무시동 히터 이런 거는 다 기본인데 네. 뭐 추가적으로 하실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표를 분명히 참고를 해주시고 그쵸? 그거는 뭐 아래에다가 제가 자세하게 넣어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끝으로 2024년 첫 캠핑카 박람회 아니다 얼마 전에 송도에서 했으니까 네네네. 네. 그래도 대규모 그렇죠. 대규모 박람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킨텍스를 첫 번째로 칩니다. 그 박람회에 저희가 출전을 합니다. 아. 네, 2월 29일부터 시작하는 네. 네, 전시회 때 이 금액에서 어떤 차종이든 계약을 하시면 168만 원 네. 할인 혜택이 들어가고요. 전시회 기간 동안 더 깎아주신다고 여기서? 그만큼 할인 옵션이 들어갑니다. 네, 할인이죠 한마디로. 아, 네. 168만 원 상당의 이제 할인 혜택이 들어갈 것이고요. 네. 거기서 한 가지 더 네네. 차량까지 저희에게 구매를 해주시면 네. 저희는 이제 자동차 제조사의 등록에 대해 있어서 저희가 직접 번호판을 달 수가 있죠. 그쵸, 그쵸, 그쵸. 차량까지 구매를 해주시면 여기서 추가로 해서 243만 원 와. 네, 상당의 할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한 해가 바뀌고 물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전시 기간이 끝나는 3월 3일까지만 하고요. 3월 3일 이후에는 저희도 가격 변동이 좀 올라가요. 아, 3월 3일부터 가격이 오른다? 네, 그래서 이번 전시회 기간 전까지 네. 많이 봐주시고 전시회 기간에 많은 관심과 사랑 받고. 아, 대박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리베이트비를
현대자동차에서 받는 걸 토해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리베이트라고 볼 수가 없는 게요. 네. 지금 현재 차량을 구매를 했을 때 예전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시겠지만 영업사원이 못도 껴주고 못도 껴주고 그렇죠. 못도 껴주고 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썬팅만 딱 해주고 끝납니다. 아... 네. 근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차량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블랙박스도 달아드릴 거고요. 아... 그리고 PPF도 다 해드릴 거고요. 음흠. 썬팅도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런 혜택도 다 받아보실 수 있게끔 하고 음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400몇십 대의 지금 차량들이 출고를 시켜놨는데 네네네. 저희가 현대자동차에 인수 거부한 차들만 해도 상당합니다. 아. 저희가 그만큼 신차 검수를 꼼꼼히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처음 고객님께서 차량 구매하셨을 때 스트레스 그리고 시간 비용 이런 부분도 덜어드릴 수 있으니까 스타리아 차로 캠핑카를 개조하시고 싶으시면 처음부터 저희에게 계약하시면 아마 편하시게 이용 가능할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게 제가 차를 받고 나서 저도 스타렉스를 받았을 때 하자가 몇 개는 찝었거든요. 네, 그렇죠. 주재원분이 굉장히 잘해줘가지고 받은 게 결국에는 5일 교환권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써먹지도 않았는데 네.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하자가 막 보이고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지금 이제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이라서 품질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네. 수백 대의 차량을 받다 보면 저희 소비자 눈에 안 보이는 게 저희한테 보이거든요. 아, 뭔지 압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차가 끝난 게 아니고 Y라는 모델이 또 있잖아요. 네, Y는 피디님께서 해주신 YJRV입니다. 네네. YJRV 소속의 산하의 그레이트 모빌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또 소비자분들이 원하시게 6인승으로 만들려고 만든 모델이에요. 있어요 지금? 지금 없습니다. 아까 저희는 만들면 공장에서 바로 출고가 되니까 아 진짜요? 오전에 나갔습니다. 아이고 와 어디서 가서 봐야 되지? 유로벤이 후면이 2인승 차이기 때문에 최대 5인이었는데 네네. 6인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있어요 있어. 예, 예. 그래서 Y는 6인이 가능한 모델이고 뭐 보셨지만 이렇게 스윙이 가능하게끔 제가 설계를 해놨기 네네. 때문에 실내에서 거주 이동이 가능하죠. 네. 중간에 이제 홈바가 있고 네. 유로벤 에어의 상부장이 사라집니다. 홈바 있는 타입에서 가장 단점이 앞뒤로 이동하려면 차 문을 열고 나가야 그렇죠. 되는 단점이었는데 네. 그걸 해소해서 저희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스윕을 회전을 합니다. 통로가 중간에 딱 생기게 되죠. 네. 그게 특징인 모델이니까 유로벤 와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6인승이잖아요. 네, 6인승으로 승차 가능합니다. 그럼 앞에 3인, 뒤에 3인인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팝업도 되나요? 그럼요. 팝업 모델 동일하고요. 가격 정책은 판매사는 YJRV이지만 제조사는 저희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팝업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의 차이는 6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그럼 그건 얼마예요? 그 모델 가격도 에어랑 비슷합니다. 에어랑. 그러니까 홈은 다 들어가 있는 제품. 그렇죠. 에어와 Y는 내가 옵션을 선택하는 제품. 그 기본 가격은 낮지만 필요한 만큼. 그래서 이 고객님 보시면 팝업도 없고 인산철도 300만 넣으셨어요. 뭐 어차피 뭐 하루 이틀 주무신다 그러셔가지고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300이면 충분합니다. 3일까지도 잘 수 있어요. 네. 네. 저희가 600을 처음 했을 때 다들 우와 했는데 네. 이게 요즘에 표준이 돼가지고 요즘엔 다 그만큼 넣으시는데 네. 사실 300도 충분하시죠. 맞아요. 그냥 불시에 들어와도 깔끔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 못 보던 바닥이 이런 건 뭐죠? 아예 출고장인데요. 여기서는 검수를 하고 있고 네. 이제 저희는 예전에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로트 단위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전체 차량이 들어가서 동일한 작업을 해서 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모든 차종을 다 같이 검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 보통 한 8대에서 10대 사이가 한꺼번에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10대씩 제작하는 데는 요새 보기 드물잖아요. 요즘 시장에선 그렇죠. 10대씩 와. 이게 성격이 보이는 거예요. 깔끔함이. 아, 감사합니다. 묻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2024년 본격적으로 개최되는 캠핑카 쇼가 일산에서 2월 29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그 캠핑앤피크닉페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거기에 저희 컴팩스RV 유로벤, 홈, 에어, Y 3종과 이제 포터 1통 기반의 캠핑카 라스파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아, 나 지금 깜짝 놀란 게 오랜만에 와서기도 하지만 신제품이 없는 게 아닌데요? Y도 있고 또 네. 우리 세세하게 바뀐 부분도 있고 네네. 오늘 오랜만에 왔지만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도 감사드리고요. 네네. 그럼 여기는 어디죠? 컴팩스 RV 코리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장! 아, 너무 많이 먹혔어요. 네, 감사합니다.